플로우 센서라는 걸 달아놨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이 화살표가 딱 보이죠? 방향을 아마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화살표 있죠, 여기. 요 방향으로, 요 카메라 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야 측정이 가능한다, 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이 있죠? 빨간 선이 플러스고요. 까만 선이 마이너스고, 노란 선이 신호선입니다. 그리고 얘의 대략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물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물레방아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유속이 이렇게 생기면 그 물이 지나가는 힘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돌겠죠? 그럼 프로펠러 날개 중에 한 군데에 자석하고 홀 센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홀 센서가 몸뚱아리에 붙어 있고, 자석이 프로펠러에 붙어서 회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홀 센서하고 자석하고 만날 때마다 감지가 되니까 펄스가 생기겠죠. 그 펄스를 가지고 유량을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신호는 디지털 3에 연결해야지. 플러스는 플러스. 까만선은 마이너스. 노란선은 디지털 3번. 펌프를 작동화시키면 이거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모터랑 항상 페어로 작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펄스가 생기죠? 하는 펄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요 펄스가 눌렀다가 떼면 빠를 때는 펄스가 빠르게 그려지다가 모터가 서서히 멈추면 쫙 사이가 벌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요 펄스 개수만 세려면 그게 유속이 될 거니까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5888 스퀘어 웨이브면 1리터다. 그럼 요홀 센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그 인터럽트 썼던 거 있죠? 그 걔를 아마 써야 될것 같습니다. 우노에서는 요 2번, 3번 핀이 그 인터럽트 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터럽트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스테이트거든요. 스테이트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거는 라이징 아니면 폴링입니다. 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스테이트가 로우였다가 갑자기 하이로 되는 그 지점. 폴링은 하이였다가 로우로 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얘가 펄스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사각 펄스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로우였다가 하이였다가 하이가 유지되다가 로우가 되다가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반대거나. 그러니까 엣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 엣지를 찾는데 특화된 함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한번 호출될 때마다 부르는 함수 이름을 여기 적게 돼 있는데 요 함수는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원래 함수 포맷에 맞게. 저 같은 경우는 요 3번 핀에다가 지금 걔를 붙여놨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은 아직 제가 안 정했고,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flow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펄스 개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펄스는 0인, 초기에는 0이고 volatile int. 얘가 호출이 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하고요. high가 유지가 되다가 얘가 돌면 low로 떨어지니까 폴링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폴링. 펄스가 한번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5888분의 1리터만큼 옮겨지는 게 되겠죠. 펄스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워터라고 합시다. 워터. 소수점이 생기니까 더블이 돼야 되겠네요. 1 나누기 5888. 5888분의 1만큼 펄스가 발생할 때마다 누적이 되면 되니까 단위는 리터가 되겠죠. 쭉 올라가죠.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물의 양.